이제 말 좀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우리 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국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습니다. 양심과 상식 있는 여당이라면 감싸기 권한하고 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 합의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법무부에서 온갖 직권남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예산, 인사를 틀어주는 기조실장,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검사로 채우겠다라는 내용을 돌연 발표했습니다. 셀프 보신 공보중칙을 만들려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예산권, 인사권으로 검찰을 잡겠다, 검찰의 목덜미를 잡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직을 이토록 남용하는 거 처음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저희가 조국 파면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금명간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민생 핑계로 조국 사태를 외면하는 여당, 지금 집에 큰 불이 났는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은 총선행 급행열차 표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등을 주장하며 삭발과 단식에 들어간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삭발과 단식이 총선행 급행열차표란 의심까지 일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국회의원이 10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11일 삭발했습니다. 16일에는 국무총리까지 겸임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17일에는 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강효상 국회의원이, 18일에는 오선의 심재철 의원 등이 삭발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도 삭발했습니다. 오늘도 삭발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앞선 15일에는 이 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삭발과 단식은 매우 안타까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삭발과 단식에 참여한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적 위기에 놓인 정치인들이 공천 눈도장을 찍기 위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까지 듭니다.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을 거쳐 한국당 입당이 오늘 내일 하는 정치